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지금 PB 서버에 르블랑이 또 리메이크가 됐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해볼 건데 지금 PB 서버가 맛이 가서 사람들이랑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다섯 마리를 두고 지금 몇 번째 이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 텐데 미녀를 못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Q스킬이 범위 데미지가 아니잖아요. 기존이랑 동일해요. 근데 표식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 Q스킬의 표식이 패시브로 갔다가 보시면 되는데, 자, W를 쓰면은 표식이 여러 마리한테 들어가고, Q스킬이 단일 대상인데, 표식이 들어간 애들한테 다 들어가요. Q스킬 한번 쓰면은. 원래 르블랑 같은 경우는 W를 쓰고, 궁극기를 써야지만의 라인 클리어가 됐지 않습니까? 편해졌어요. 자, W 한번 쓰고 Q스킬 하면 라인 클리어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궁극기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자, 이 스킬은 그대로입니다. 이 스킬은 똑같아. 기존이랑 똑같고, 근데 이제 패시브나 Q스킬 W가 바뀌었다가 보시면 됩니다. 이 스킬은 뭐 그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표식들이 참 뭐야 왜이래. 이 스킬은 똑같아요. 잠깐만, 야 이거 야, 아무튼 만화가 없습니다. 야, 올거야? 컴퓨터잖아. 아니 인공지능 이렇게 좋았어? 만화가 없어. 참 궁극기? 이걸 잡았죠? 으흠. 자, 이걸 또 말씀을 안 드렸네. 그 이제 르블랑이 체력이 없을 때 패시브가 발동했잖아요. 분신이 생기는 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궁극기는 그거였잖아요. 이제 최근에 쓴 스킬을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최근에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R을 누르고 다른 스킬을 한번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스킬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깐만, 야, 잠깐만. 저걸?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이게 궁극기가 R을 누르면은 보이시죠? 스킬을 자기가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약간 다른 점이 R을 쓰고 R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돼. 그렇죠. 분신이 생겨요. 그 이제 원래 패시브에 있던 분신이 궁극기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R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궁극기를 쓰고 R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분신이 생기는 건데, 그 분신은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 분신은 데미지가 없는데, 대신에 어떤 곳이든 이거를 날릴 수가 있어. 이 분신을. 근데 이것도 물론 쿨타임이 있죠. 근데 이제 복제 스킬과는 약간 별개로 쓸 수가 있고, 이 분신 같은 경우도 이제 교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궁극기라서 제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여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쿨타임이네. 기다려 보세요. 화면 넘어갈 거야. 자, 넘어갔. 자, 일단 표식을 묻히고요. Q 넣고요. 자, 맞다. 이거 한번 데미지가 들어간. 이 표식도 쿨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못탔다. 이걸. 아무튼간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왔다. 자,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자 다시 자 하고 R을 눌러요. 그럼 얘가 스킬을 써. 데미지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한타라든지 어떤 그 갱킹을 가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한타에서도 교란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사람일 경우에는
놀라서 스킬을 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르블랑이 갱킹을 왔어. 놀라잖아. 그쵸?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뭐 전멸을 뺀다던지. 자, 이 밑에 원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표식도 쿨타임이 있어요. 한 챔피언한테 표식이 또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예, 5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5초의 쿨타임이 있고. 자, 라인 클리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건 진짜 좋아졌지. 가만히 있어. 픽셀이 났어. 자, 가만히 있어. 자, 표식을 두 마리 다 맞춰야 돼, 이거. 와, 아니, 잠깐만. 또 레오나야? 아, 레오나 딜인가? 아닌데. 자, 표식 두 마리 다 맞추고요. 뒤로 빠지면서 표식이 이제 됐죠? 자, 들어가면서, 아, 맞다. 표식이 쿨타임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간. 됐어. 자, 들어가고요. 궁 써서, 오케이, 뒤로 빠지고, 이걸 눈갱이?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잡았다. 이거는, 아우! 약간 극혐이었는데, 예, 약간 많이 극혐이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잡았다는 거. 아, 지금 약간 르블랑이 리메이크 된 게 적응이 안 돼요. 아,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럼, 아라를 한 다음에, 궁극기 또 사용하면은, 궁극기가, 뭐야, 분신이 두 개가 되네? 자, 아라를 사용하고요, RW 사용하면은 분신이, 잠깐만, 야, 스턴이야. 어머나. 이게 막혀버리네. 와, 소름 돋아버리네. 이게,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한 건가? 오케이. 아! 아우, 와. 자, 오케이. 허니, 스턴이! 걸려서 잡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궁극기가 제가 R을 누르면은 분신이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요.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한 2초 정도. 근데 이제 R을 쓰고 다른 스킬 있잖아요. QW 이 중에서 골라 쓰면은 또 분신이 생겨요. 그럼 분신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선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이게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약간 똑똑하긴 해요. 자, 이제 들어가죠. 자, 분신이 두 개잖아.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게 사람이었으면 헷갈렸을 거야. 근데 얘네가 똑똑하네. 물론 됐어. 좋아. 표식 들어가고요. 자, 와, 데미지 봐. 이 표식 데미지가 말도 안 돼. 깔끔해요. 깔끔해. 야, 얘네 탑 듀오가 좀 힘들어. 얘네가 CC기가 좀 많아가지고. 특히나 레오나. 레오나 살벌해. 오케이. 마나가 좀 없다. 자, 이거 스택 다 넣어요. 두 마리 다 넣어. 일로 알랄랄랄라. 오케이. 됐죠? 뒤로 빠지고, 왓? 나 평타 마무리. 이걸? 오케이. 오케이. 각이다. 됐다. 간다. 핫. 오케이. 와. 와, 연결 고리 지렸다. 굉장해. 못 넘어? 못 넘. 오, 눈갱. 자, 와, W 묻히고 Q를 쓰니까 두 마리한테 Q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굉장한 어떤 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이게 원래 알트키로 궁극기, 분신 조정이 됐거든요? 안 되는데? 아,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었던 스킬을 한번 사용하네요. 근데 알아서 움직인다? 내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종 되네. 애들이 다 와야 되는데? 자, 이거 터뜨리지 마. 왜 그래? 펜타킬 해봐야 돼. 잡으면 안 되는데 또. 잡으면 안 돼요.
자, 일단 궁은 뺐고. 와, 근데 슈퍼 미니언이 너무 많다. 어, 뭐야? 잡힐. 아, 이거 잡아버렸네? 너도 궁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 죽어. 어, 내가 잡힐까? 아니! 슈퍼 미니언. 엄마.